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놀이터가 오랜만에 또 여기 놀러를 왔습니다. 와, 얘는 핑크 마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 같다 했더니 핑크 마녀인데, 오, 24,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이천 하은다육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다가, 아우, 요거 예쁘죠? 여기 뭘까요? 요 아이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영상을 담으려고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놀이터. 와, 제가 지금 딱, 오자마자 반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농장 시설도 좀볼겸또 어떤 예쁜 아이들은 있나 하고 지금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오, 화이트 엔젤. 어우, 멋있죠? 지금 영상을 담아 봅니다. 놀이터 눈에는 그냥 다육이들만 보여요. 딸총님이 여기 시설 너무 잘돼 있다고 가서 보고 오라고 하셔서 시설을 보러 왔는데요. 저기 선샤인도 너무 지금 눈에 들어오고요. 요거 미울이 너무 예뻐서 오자마자 요 아이가 눈에 번쩍 띄었어요.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품 미울 요 아이 하나 데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죠? 미울.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아, 진짜 예쁘죠? 제가 또, 여기 잠깐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가 선샤인. 말도 잘안 되네요. 요 아이가 입장이, 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뻐서 또 눈에 저쪽에서 영상을 담고 있는데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우, 저거는 고스티 철화 같아요. 고스티? 고스티 군생인가 봐요. 너무 예쁘죠? 여기 사장님은 예쁜 아이들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화 같아요, 철화. 철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농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요 아이도 품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와, 그죠?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이 그냥, 알사탕. 오, 알사탕이 놀이터도 있는데 다져지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핑크핑크로. 사과꽃. 이 아이는 이름을 알것 같아요. 사과꽃입니다. 와,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예쁜 아이들이 있나? 많아요. 많은데, 없다고 그러십니다. 버날랜스. 이 아이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없어서 못 키웠는데 너무 묵은둥이 예쁩니다. 오, 요거 백봉 같아요, 백봉. 오, 백봉 맞는 것 같아요. 요런 화분에. 너무 예쁘죠? 줄리아나, 4,000원. 오, 근데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서 요쪽에 한번 볼게요. 와, 두들레아들 종류. 오, 예쁩니다. 놀이터 눈에는 다 예쁘고, 다. 이렇게. 오, 시원해요. 요 안에가 지금, 시설이 좋다고 달총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더니, 요거 백봉 철화인가 봐요. 오, 대품. 요거는 뭐죠? 오늘 이름이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요건 제스타 철화 같고요. 요거는 먼노 합시기 같아요. 오, 예뻐요. 요거는 아슬아슬한 놀이터가 소인재, 자주 보내는 소인재. 요것도 이름을 알든 말든 머리에서는, 요거는 깻잎적성 같고요. 깻잎적성. 요거는 나울금. 그래도 놀이터가 조금 이제 몇년 봤다고, 요거는 오렌지 먼노 같아요. 오렌지 먼노. 아우,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조금 이제 이름을 알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름표가 없으면 요건 제스타 금이래요. 제스타 금. 와, 제스타 금은 처음 봐요. 이렇게 조금은 이름을 알듯 하면서도 또, 영상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모릅니다. 놀이터가 자랑은 아니고요. 와, 요거,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
맞나요? 아이고,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많고요. 예쁜 화분들도, 그리고 가격 착한 화분들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쪽에도 많아요. 여기 화분들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와, 화분들 많습니다. 예쁘죠, 화분들. 오, 화분들이. 이런 건 3,500원밖에 안 해요. 오, 되게 좋습니다. 화분들도 이렇게 많고 저쪽에도 좋은 화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가 좋아하는 애완분들도 있고요. 아, 귀엽죠, 피카츄. 피카츄, 아침에 지민의 옥상 다육님이 피카츄 자랑하시더니 피카츄가 여기 있었네요. 아우, 크리스피 뷰티. 금방 얘기하나, 이 4,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착하네요, 진짜로. 제이드 글로우 4,000원. 제이드 글로우도 저는 가격 비싸게 품었는데, 여기는 가격이 누비더나도 예쁘고요. 아이들이 얼망절망 다 젖어서, 요 핑크핑크한 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환풍기가 많아서 그런지, 선풍기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농장에 온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 아이는 뭘까요? 너브파이어? 아닌데, 이 아이는 뭐죠?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 없는 아이들은 놀이터는 잘 모릅니다. 귀엽죠? 티볼리 4,000원. 뮬란 4,000원. 나르시아 4,000원. 와, 놀이터가 못 본 아이들이 참 많아요.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또 저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 아이들은 캐라리언이라는 아이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핑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화분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고요. 저기 먼노들이. 먼노들이 진짜 많아요. 먼노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분이, 다육이가 많이 피었다고 하시면서 영상 담을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엄청나요. 엄청나요. 울망절망. 너무 귀엽죠? 먼노. 먼노. 먼노는 사랑이잖아요. 그쵸? 우리. 다육맘들에게는 백야. 놀이터가 좋아하는 백야가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와, 예쁘죠, 예쁘죠. 이것도 백야 같아요. 그리고 빅토리. 빅토리라는 아이가 이렇게 따글따글. 오, 저기 백봉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건 무슨 철할까요? 이름을 한번 싹 보고 지나갈까요? 알바뷰티도 있고요. 여기. 이 아이들은 석연화금. 석연화금. 아우, 예쁘죠? 핑크핑크하죠? 더, 석연화보다 석연화금이 더 핑크핑크하답니다. 나중에 키우다 보면. 파스텔 철화 맞나 하고 왔더니 맞네요. 저는 너무 묵은둥이라 그런데, 파스텔이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거는 거금 주고 산 것 같은데. 요거 철화는 1만. 너무 튼실하고 좋죠? 좋아요. 음악이 나와서, 여기 창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또, 놀이터가 핑크 마녀 안 보고 갈 수 없죠. 핑크 마녀가 요런 게 6,000원인데 엄청 커요. 핑크 마녀.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고요. 또 조기도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백봉들도 이렇게 많고요. 홍매화, 와, 놀이터가 잘 못 키우는 홍매화가 여기 엄청 튼실튼실한 아이들이 잘 크고 있네요. 와, 백봉. 요거 7,000원밖에 안 해요, 백봉이. 이렇게 얼큰이 백봉이 7,000원. 그리고 곰실곰실. 너무 예쁜 아이들. 먼노. 먼노들 같아요, 먼노들. 아가들. 먼노 아가들. 귀엽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노들 맞죠? 코노 또 니톱스 그런 아이들. 와, 예쁘죠? 그리고 애완분. 놀이터가 좋아하는 애완분이 한 개에 12,000원인데요. 다섯 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애완분. 너무 예쁘죠? 와, 예뻐요, 예뻐요. 엄청 넓고 시원하고 좋네요. 이렇게. 닙톱스들 좀 보세요. 자제옥 같아요. 이 아이는 자제옥. 자제옥이고, 오늘 별의 눈물. 별의 눈물 귀여워요. 자제옥. 춥스. 철아. 와,
예쁩니다. 여기 또 아가들, 여기 아가들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홀 같아요. 나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홀인가요? 나홀이 아닌가? 노찌랍니다. 노찌도 나홀로 보고 놀이터 정신 못 차립니다. 아, 예쁘죠? 귀엽죠? 빅토리 다 데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운다유 가가지고 예쁜 아이들 또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화요일날 화요일 오후고요. 내일 요 영상은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 아우 요거 알바비티 7,000원인데요. 오, 5두근생이에요. 5두근생 너무 예쁘죠? 요거는 둘, 넷, 다섯, 여섯, 6두근생. 와 너무 튼실. 아가들이 아주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금도 있고요. 미니트롬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어우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앞에 영상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